전국의 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봤던 학생들, 물론 그 중에는 합격자들도 있고 일부 또 불합격자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보내준 그와 같은 리뷰를 기준으로 어떻게 면접을 치루었는지에 대해서 일반 전형 2명 학생, 그리고 농촌 특별 전형 2명 학생, 그리고 전대졸자 이상 특별 전형 2명 학생 총 6명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리뷰를 기준으로 어떻게 농협대에서 면접이 진행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랑 톡을 나눈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면접장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있을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구도가 되면은 당일날 면접장 가도 훨씬 부담을 이렇게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한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보다도 농협인으로서, 미래 농협인으로서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평상시 임해야 되고, 그리고 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견지해야 될 그와 같은 기본적인 덕목들, 소양들이 이 면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갖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합격하고 나서 그때서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이와 같은 의식과 그 자세를 견지하면은 면접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부분입니다. 일반 전형 학생이고 구체적인 그와 같은 면접 방식, 그리고 물어봤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월 10일 날, 2019년 2월 10일 날 OYC 학생,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니셜로 썼습니다. 6시 59분에 사진을 보내줬어요. 2월 10일 날,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날 합격 그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일반 전형 학생이고요.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 축하. 학원서 연습한 문제들 많이 나왔지요? 네, 진짜 준비한 것들 다 나와서 막힘없이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연습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오, MMI처럼 방 옮겨 다니면서 면접을 했나요? 2019년도 농협대 면접이 확 바뀌었죠. 예전에는 인성 면접, 심층 면접 이 구조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마치 의대에서 하는 면접처럼 방을 세 번 옮겨가면서 멀티 미니 인터뷰, 그래서 6명씩 한 조가 돼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MMI처럼 면접을 본 거 맞냐? 네네, 맞아요. 물어본 건 주로 어떤 내용들? A, B, C인데 순서대로가 아니라 세 팀이 섞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명, 18명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A팀 있고 B팀 있고 C팀 있는데 A팀이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B팀이 두 번째 방, C팀이 세 번째 방에 6명씩 들어가서 면접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12분마다 방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A팀이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하면은 B팀은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고 C팀은 다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 번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면접관은 각각 방별로 세 명씩 있고 피면접인은 6명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면접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팀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이다. 그래서 A팀, B팀, C팀이 각각 면접실로 동시 입장? 네, 맞아요. 순서랑 무관하게 순차적으로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형인데 왜 학생 있는 팀원들 6명 모두 왔냐? 일반 전형은 주로 6명이 다 출석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다른 대학들 합격하고 이렇게 정시 수능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면접에 참여하고 3분의 1 정도는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조별로 다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몇 명 왔다고 돼 있어요. 4명 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저 그만큼 심지어 한 명은 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특이한 조고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이제 또 그 이상으로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덜 오는 게 좋죠. 헐, 평균적으로 2명 정도 불참하는데 한 명이 안 온 조도 있다. 좀 놀랄죠? 보통 근데 한 4명 정도는 와요. 답변 시간 1분 정도 하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방별로 12분 정도. 그러니까 1분이 왜 그러면 12분이 되느냐? 6명이 이제 돌아가니까 다 참석했다는 가정에 6명이 1분씩 하면 6분 걸리잖아요. 두 문제씩 물어봅니다. 학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두 문제씩 질문을 받으니까 방별로 12분이 되는 거죠.
네, 두 질문 정도 받았어요. 방별로. 그렇죠. 개인당 두 문제 물어봤겠네요. 시간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12분 되는 거죠. 네, 기억나는 문제? 네, 기출문제죠. 이제 고등학교 시절 동안 학생은 다른 친구들은 학생을 어떤 학생으로 기억하며 이를 통해 농협대에서 펼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고등학교 시절 동안 우리 학생은 다른 친구들이 학생을 어떤 학생으로 기억하냐 이거야. 첫 번째 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되는 우리 학생의 모습, 이미지가 농협대에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펼칠 수 있는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라. 요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협대 학생이 됐다고 상상했을 때, 이게 상황형 면접이에요. MMI 면접은 원래 상황형 또는 모의 상황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 농협대 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농협대를 소개할 때 장단점을 무엇으로 소개하겠느냐. 농협대의 장점, 단점. 네. 원래 여기서 학원에서 준비할 때는 뭐예요? 본인의 우리 학생의 장단점을 얘기해봐라. 또 우리 학생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 농협대 오면 어떻게 살릴 것이고 미래 농협인으로서 키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점이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또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농협대의 장단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루틴한 뻔한 답변은 뭐예요? 취업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미래 농협인으로서의 소명과, 그렇죠?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자신을 인재로 키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대학이라는 사실, 좀 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농협대가 갖는 단점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인지도가 낮다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지도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가 좋은 대학,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신의 10년 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예, 역시 이것도 학원에서 10년 뒤, 20년 뒤 자신의 모습 연습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제가 정리해줬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평을 가지고 농협대에서 펼칠 수 있는 학생의 장점이 무엇인지 얘기해봐라. 다른 사람에게 농협대를 소개할 때 농협대의 장단점 부분 거. 자신의 10년 뒤의 모습 그대로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가 농협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개발할 것인지, 자기 개발을 농협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농협대에 와서의 학업 계획이 포함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문제가 아주 좋고 농협 후 입학 후 학업 계획으로 연습을 했던 내용이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학생이 생각하는 전문가란 무엇인지, 그렇죠? 좀 독특한 질문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다른 조회는 많이 안 물어봤던 문제예요. 학생이 생각하는 전문가란 무엇인지, 전문가의 개념이 무엇인지, 전문가 부분이 스페셜리스트인데 이 스페셜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학생이 생각하는 농협이란 무엇이고 농협이 해야 할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고 추가적인 질문들도 답변을 잘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뭐 덕분입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농협이란 무엇이고 농협이 해야 할 일은,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농협이나 농협 마인드, 농협이나 농협대 마인드를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일반 전형 학생들에게는 답변하기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농촌 인재 특별 전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꽤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 네, 미리 농협 관련 했던 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 다 기억했던 부분이고, 지원 동기,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 물어봤느냐, 이제 물어봤었을 때, 뭐 이걸 다 물어본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지원 동기는 물어봤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조에 둘로 나눠서 두 명씩 했는데 여섯 명이면 셋셋씩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여섯 명이 셋셋씩인데 여기서는 네 명밖에 안 왔으니까 둘둘씩 두 명에다가 하나의 질문을 주는 거고 두 명에다가 또 다른 질문을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노골적인 질문, 예를 들어 어떤 노골적인 질문, 부모님 권위였나 본인의 의지였나, 농협대 그와 같은 진학의 결심이, 농협대 지원이
부모님 권위였냐, 본인 의지였냐, 우리 학생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었을 때, 그때, 역시 이것도 농촌 특별전형 학생에게 많이 묻는 건데, 일반 전형에게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이 꼭 전형별로 이렇게 달리 내용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학생들에게 답변했는데, 근데 이제 옆에 학생들 답변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 권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학생들 뭐라고 준비를 안 한 티가 너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크크크 뭐 어떠죠? 네,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이 본인은 도시농협, 시골농협 중 가고 싶은 것은 어떤 곳이며 그 이유는 이것도 물어봤다고요. 다 면접을 기억해 100% 완벽한 리뷰죠. 그죠? 자기는 시골농협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농협의 정체성과 연관지어 얘기했다. 왜? 농협 자체가 지역성이고 그리고 그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는 도시농협보다는 시골농협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을 잘했어요. 미리 조사를 많이 한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조사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풍부하게 연습을 해서 면접장에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많이 좋아하죠? 네, 이제 취업까지 해결됐으니 네네 좋아하십니다. 많은 도움 받고 좋은 결과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이제 발벗고 편하게 지내라. 면접할 때 진지하게 하는 너희 모습 봤을 때 협대 가서도 잘하자고 본다. 다시 한번 좋은 소식 축하한다. 네, 열심히 학교 생활하겠습니다. 이모트킨. 거기까지예요. 자, 이 학생은 정말 합격의 그와 같은 영광을 잘 누렸던 이제 그런 학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서 최종 합격의 그와 같은 꿈을 실현하기 바라겠습니다.